안녕하세요. 네, 서울의 수리 스튜디오가 지금 오늘 서초동 서초경찰을 앞으로 옮겼습니다. 왜? 우리가 윤석열 사퇴를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옆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 당선자 이성만 의원님이시죠. 이제 6월달 되면은 의원님이시고 네, 현재는 당선자이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원래 약속이 2시에 잡혔는데 오늘 기자회견 때문에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검찰총장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애를 쓰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도 국회 들어가시면 이 부분에 좀 그렇죠. 예, 좀 뭐 짚어보시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이 예. 이 정치 문제로부터 검찰이 사실 해방돼야 예, 예. 그 검찰도 고개를 돌리시는구나. 네, 예, 됐습니다. 예. 사실은 그 검찰이 정치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사실 검찰도 제대로 살아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공수처가 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우리 이성만 의원님. 정말 그 선거 어떻게 네. 정유섭 지금 미통당 현 의원인데 네. 이분하고 이제 겨루었죠. 예. 지난번에는 문병호 의원한테 뭐 27표마로 겨우 당선돼가지고 제가 괴로움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분이 상당히 술도 잘 먹는 것 같고 그래 저만 보면 국회에서 저 보면은 그냥 얼른 피해서 도망갔듯이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한때는. 네. 그 정도로 서울의 소리는 악연인데 이번 그래요 많은 표차로 이기셨죠? 좀 2만 표 한 2만 200표 그 정도 표차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네. 3자 구도가 아닌 1대1 그렇죠? 구도. 네. 네. 하여튼 뭐 우선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 지금 4.15 총선 압승했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번 압승에 대해서 어떤 의미 그리고 당선자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되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코로나19 위기가 이제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대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어떠한 정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제대로 지킬 것인가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높은 좀 점수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하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굉장히 옥죄는 경제구조잖아요. 수출 주도형 경제다 보니까 하나라도 수출을 하려면 값을 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값을 싸게 한다는 그 명분 하에 사실 뭐 노동유연성 이런 별칭을 붙여가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출량에 비하면 상당히 가난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말도 많았지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가지고 내수도 살려서 서민도 살게 해주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도 높이는 방법으로 가겠다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 같아요. 또 남북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남북 화해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든다는 등 새로운 길을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믿음을 심어준 반면에 우리 미래통합당 그 이름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용공분자다 뭐 빨갱이론이다 뭐 공산화된다 뭐 자유시장 경제를 해친다 이런 제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에 들었던 얘기를 제가 60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세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또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막 이런 점에서 좀 회의감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들도 상당수 그 민주당을 찍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선택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저 엊그저께 당선자들끼리 한번 같이 얘기도 했어요. 이 180석이라는 이 거대 여당이 사실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희망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생각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또 상실할 수 있는 원인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논의도 하고 또 국민에게
좀 투명하게 제대로도 알리고 또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좀 20대하고는 다른 21대를 보여주자라는 결의도 했고요. 저도 뭐 그 생각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데 20대 국회 국민들이 뭐 국회에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네. 예, 또 민주당 일당도 되긴 됐는데 예. 소소 일당이죠. 아, 예. 이랬는데 최악의 그런 어떤 국회로 보고 또 많이 실망했죠. 네.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 네. 취저임금 인상 등등이 많이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오고 어느 성과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21대에는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 지났지만 남은 2년에는 제대로 받쳐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는 20대와 어떻게 차별화가 돼야 되는지 좀. 일단은 21대 국회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80석을 갖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책임의식은 그 전제로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이러기 위해서는 좀 더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소상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엊그저께 이제 국회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초선 의원들끼리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들으면서 아니 대체 그 야당이 장외로 뛰쳐나가면 왜 뛰쳐나가느냐, 그리고 그 뛰쳐나갔을 때 해결할 방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다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동안 20대에서는 일단은 우리 민주당이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뭐를 혼자 의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당이라든지 다른 당하고도 연대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안별로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야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80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좀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서 국민적 동의를 좀 획득을 하고 만약 야당이 같이 동참해 준다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또 야당의 의견도 좀 겸허하게 들으면서 그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만약 20대처럼 그렇게 계속 뛰쳐나가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때는 180석이 가지는 권능을 좀 생각해보고 국민적 동의를 직접 얻는 방법을 좀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좀 내용적으로 진을 보여야 된다. 내용적으로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내건 전책들이 사실 실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저항도 있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야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제부터는 좀 사전적으로 정책을 사전적으로 토의하고 또 국민들한테 좀 알려가면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좀 우리가 정부와 의회가 좀 힘을 합하고 국민과 연대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이성만 당선자께서 좀 부평갑인데 정유섭을 꺾고 지금 오셨습니다. 왔는데 네. 어떻게 자리를 좀 저 안에 좀 조용한데 좋은 자리 마련하지 이렇게 불편은 기울어진 자리에서 이런 인터뷰는 서울의 소리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예. 특별한 기억으로 좀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양해 바랍니다. 우리 부평갑 이성만 당선자 지금 당선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현장이 그래요. 우리 이성만 당선자께서는 이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21대 어디 가서 어떻게 해 가야 좋은데 그 어떤 내가 원하는 상임위 가서 역량을 발휘하실지 그 좀 어디를 원하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원래는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아, 물리학과.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다양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물리학과 출신인데 좀 뒤늦게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 행정고시를 합격을 했어요. 물리학자가 행정고시 합격하고. 네, 합격하고 뭐. 제가 7년 만에 공직생활을 관뒀어요. 행정고시 합격하면 상당히 높은데 네, 네, 사무관으로 시작하는데 좀 너무 답답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기가 좀 아쉽다. 그래서 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사실 7년 만에 관두고 그 다음에 좀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는 제가 이제 부동산 학이나
또는 도시계획을 대학원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부동산학 아, 예, 그러니까 또 교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 그죠 대학원에서 가르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은 저 인천대학교에서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최근에 와서는 이제 도시계획, 뭐 도시개발, 도시행정 저 이런 쪽에 전문가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도시계획을 좀 오래 하고 또 이 재개발 문제, 도시 재생 문제 이런 거에 참여해서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도시가 형성돼서 그것이 의미 있게 가려면 이거 뭐 시멘트만 발라갖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결국 거기에 사는 인간, 거기에 사는 어떤 사람들의 구조 현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또는 사회적인 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이제 공부를 해서 도시계획은 제가 웬만큼은 알아요. 좀 건방지게 얘기해서 이런 도시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 아닙니까? 예, 예. 특별히 서민들의 경제 문제. 그래서 저는 좀 산자위 쪽에 가서 특히 우리 자영업, 우리 자영업이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 고용의 안정적인 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 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배정이 될지. 아,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연설. 예, 예. 연설 들으셨죠? 예, 예, 아, 예. 코로나 포스트 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예. 우리 이 당선자께서 그런 어떤 산업자원부에 가서 예. 정말 경제 4월달 수출이 거의 40%나 감소했다고 그래요. 예, 예. 오늘 예. 언론 보니까 예, 이 문제를 예. 해결해야 된다. 예, 예. 막중한 지금 그런 무게에 짐을 예. 지고 예. 이번 당선자들은 기뻐할 게 아니다. 아, 나 고생길로 아, 들어섰구나. 그렇죠, 그렇죠. 지금 현상이 그래요. 예. 그래서 고생길로 들어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자부에 가셔서 제대로 좀 한번. 산자위원회에요. 아, 산자부는 이제 산자위원회. 행정부처고. 예, 예. 산자위원회 가셔서 예. 하시고. 아, 시대정신 좀 말씀하시고. 이번에 아까 이 앞에도 집회하는데 많은 태극기 부대들이 와서 방해도 했는데 저희가 혹시 이거 받으셨나요? 일제 사냥 금지법 우리가 설문 조사를 했었거든요. 아, 그거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 뭐 네. 다들 가서 네. 그 했을 거예요. 그 내부 비서진 아, 예, 보좌진에서 확인해 했을 보겠습니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일제 사냥 금지법도 제정을 하려고 많은 분들이 창선을 해줬고 그 뭐 법으로 할 문제인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한 거 아니 그런데 아닌가? 지금 일장기 들고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그것도 그런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대학 교수고 무슨 검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류석춘 교수라고 네. 연대 교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정직 1개월을 매겼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연세대 출신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좀 난리가 났어요. 이게 연세대 대체... 출신이세요? 예. 저 유감 많은데 연세대. 그래서 야 이게 좀 연대가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우원식 의원님이 제일 선배권을 우원식 의원님이 좀 주참이 되셔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대가 좀 확실히 해라.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 내일 연대 갈 건데요. 제가 아. 유석준을 체포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랬어요? 간첩죄로. 그래가지고 내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 이제 유석준은 뭐 연세대 얘기하는 이런 아이지만 시대정신이 나와서 그런데 연세대 총장이 누구신지 아시죠? 서정철이라고 아시죠? 옛날 육군 참모총장 예, 서정철 아, 그 아들이에요. 아 그래요? 서종환이라고 그거 말도 그 안 되죠. 유신 시절에 네. 그리고 그 일본 그 군인 출신이고 네, 그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그 잔인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네, 네, 네. 그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토부 장관 하다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연세대학 총장이 됐는지 모르는데 총장입니다. 좀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정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정신, 그래서 21대 국회 성공을 위해서 이제 시대 정신의 방향은 무엇이고, 또 우리 이 당선자는 거기 어떤 역할을 맡아서 좀 해주실 건지도. 일단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네. 처음에 이제 대통령 되시고 또 그 전에 선거운동을 한 때라든지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사실 방향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때 냈던 스슬로건이 이제 그 사람이 뭐 사람이 사는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아, 죄송해요. 사람이 먼저 그렇죠. 그랬죠. 아, 그걸 내가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를 이제 네. 처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뭐 전통이라든지 또는 제도라든지 또는 기득권이라든지 또는 사회 구조라든지 또는 남북의 이념적 문제라든지 이런 네. 거에 의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옥죄 살아왔었는데 그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를 이제 주창을 했고 또 그 맥을 또 이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람 사는 세상 그 사람이 먼저다 좀 더 한 발 더 가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걸 가지고 국민적인 어떤 반향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21대는 그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현실적으로 좀 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예. 그동안은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법 제도적으로나 또는 이념적으로는 많이 했어요. 또 사상의 자유라든지 양심의 자유라든지 이거에 대한 보장도 하고 또 성문제 이런 문제도 좀 다뤄왔고 해서 사상적으로는 많이 바꿔왔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을 자유스럽게 만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중요한 기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1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어떤 시대 정신은 이런 사람 사는 세상을 확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제약 요건인 어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장서서 얘기했듯이 우리 소득주도 성장 문제도 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거를 꼭 성공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 실패하고 또 잘못된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행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고민을 하고 또 5인 이하 사업적인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제대로 강화해서 그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실직을 했을 때 바로 취직할 수 있는 대체성이 가능한 그런 직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소득을 분명히 높여주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어떤 실직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많이 완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5인 이하 사업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진짜 월 1시간 만 원의 소득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대기업이나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난이 생길 수 있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시장경제에 향하는 레귤레이션 식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저항도 많고 또 대기업이 자영업자를 빌미로 반대할 수 있는 논거를 만들어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임금이나 생활은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한다라는 좀 더 역발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증가분을 정부가 보존을 하고 오히려 자영업자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한 사람 고용하면 한 1, 2만 원이라도 더 보너스를 주는 체제로 가서 5인 이하 사업장을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면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해서 결국은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또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방법론을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번 이렇게 좀 구현을 해서 진짜 어떤 외부적인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사회적인 관습에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구조 속에서도 나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인간답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고 서로가 다른 다양성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데 진짜 우리 21대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 생각하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뛸 생각입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했네요. 이 사회에서 뭐 다양성을 인정하고 네. 또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네. 그 보장을 받는 어제 대통령께서도 뭐 전 국민 보험 얘기도 하셨죠. 아, 고용보험 얘기하셨죠. 예. 아, 정말 그 이제 또 뭐 4차 산업 하면서 디지털 예. 산업화 되면 어려운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직장도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최저임금제 시스템을 규제 형식으로 임금 얼마로 올려라 이렇게 하면 사업자한테 전부 다 부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5인 이하 사업장 이런 영세 사업장은 정부가 보호하고 그 임금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을 정부가 보증해 준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어요. 상당 부분. 아, 그렇죠. 상당 부분. 그렇죠.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나머지는 시장에 아니 왜냐면 월 시간당 만 원 이하에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5인 이하 사업장 일반 음식점이나 가서 일해도 다 받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소득 수도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대기업이나 우리 중소기업은 좀 진취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세계 경제에 나갈 수 있도록 정부 더 세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세게 도와줘서 우리 기업인들이 세계 경제 속에서 이김으로써 경쟁에서 이김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또 위상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의 협력을 통해서 살지만 그거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정부가 보장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인식을 통해서 스스로의 인간임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시대정신이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좀 평등한 균형되는 그런 세상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상만 지금 당선인께서는 정치 입문은 몇 년이나 미쳤어요? 저야 뭐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네. 처음에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아, 저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선의 시의회 의장은 했죠. 그러다 지난번 총선 떨어지고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정치 일정은 제가 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물리학도로서도 살아왔고 또 고시부터서 행정관료로서도 살아왔고 또 사업을 하면서 또 굴곡이 좀 있었어요. 뭐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이제 뭐 교수로서 이렇게 다양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야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루는 딱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가셨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내 친구한테. 그랬더니 친구가 너 그러면 진짜 자살한다. 그러다가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생각한 게 야 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산다는데 사람이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내 가족 또 나의 인생 그걸 누가 그거를 저 돌봐주겠어요. 그런 사회가 되면 진짜 이건 삭막한 동물과 같은 사회가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각오를 가지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20대 때 그러니까 별로 제가 저기 어떤 분들 16년 만에 당선된 분도 계시거든. 아, 그러시. 대전 쪽에 그분 16년 만에 이렇게 그리고 저기 양천에 그 이용선 아 용선이요? 아, 초선 아닌 초선 오선 같은 초선이죠. 내가 제일 친해요. 아 저거도 아주 친해요. 에, 사람이 좋잖아요. 아, 사람 좋고 사람이 진짜 좋아요. 초선 같지 않 그런데 뭐 시의원에서 바로 시의장 하시고 승승장구 오셨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문병호 이상만 후보 또 정유섭 후보 세 사람 해가지고 20대 때 한번 떨어지셨네요. 예예. 근데
지난 4년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 떨어지면 어떤 생각 들던가요? 어떻게 4년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뭐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2당이었어요. 그래서 2번 달고 나갔는데 문제는 제가 3등을 한 겁니다. 3등을. 그러니까 1당이나 2당 양당 시스템으로 선거가 치러지는데 제가 3등을 하다 보니까 진짜 굉장히 좀 창피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꼭 극복하지 못하면 내 삶이 내 극복하지 못하면 내 삶의 응어리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천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또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아, 그 당시요? 그 당시에. 네, 20대 때. 그래서 정유섭 의원이 당선인 신분일 때, 그러니까 정유섭 의원이 2016년도 4월 13일 날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 주에 행사장을 나가는데 저도 나갔어요. 저도 원래 이제 후보가 되면은 후보 자체만으로도 지역위원장의 어떤 타이틀을 갖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이라는 타이틀로 이 등록지에 쓰고 제가 그 다음 주부터 행사장을 같이 나갔어요. 아.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낙선해서 아직 네. 기운 탈 때도 아닌데. 아니 그리고 낙선해서 왔으면 이거 당선한 사람 뭐 좀 뭐 행패 부리려고 왔나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러면서 내가 이 응어리는 풀겠다. 내가 누구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죠. 준비하고 뭐 우리가 그 선거 때 입는 옷 전투복이라는 건데 그것도 2년 전에 준비하고 또 사진도 1년 전에 찍고 또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도 1년 전부터 다 준비해서 차근차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럭키하게 뭐 정유섭 의원하고 양자구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유섭 의원 조직도 내가 어마무지하게 가져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래서 뭐 삼자구도에 쓰는 게가 지난번에도 진 거라서 이번엔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역대 부평갑에서는 최다 그 표차로 이게 된 거죠. 근데 몇 프로 득표하셨어요? 제가 56%인가 57%? 아쉽습니다. 56.8 얼마 정도 됐을 거예요. 아, 본전치기 하셨네요. 이번에 네, 문재인 본전치기. 대통령 지지율을 못 얻은 사람은 본전치기 못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그 당시 60% 정도 됐거든요. 지금 70%인데. 근데 60%를 얻어와야 번전치기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저는 이제 새로 출발하는 사람인데, 그거 뛰어넘으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정말 많이 얻으신 거고, 예. 60% 가까이 얻었는데, 그래서 3등은 뒤에, 낙선한 뒤, 만 일주일 지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정유섭 후보 행사장에 같이 갔다. 그때 당선자. 부끄럽지 않던가 하죠. 아, 그러니까 뭐 내가 부끄러운 건 상관이 없는데 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쳐다보더라고요. 아, 왜 왔나? 저 사람 왜 왔나? 그러고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서 똑같은 행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제가 똑같은 행사를 또 갔어요. 1년 후에 갔더니 그때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작년에도 왔었죠?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 말을 듣는데 엄청 격려가 됐어요. 그렇죠. 아, 내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21대 총선 경선에 좀 고생 많이 했죠. 예. 홍영 그 부평구청장. 예,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 인사는 하고 진행했는데 그분하고 이제 경선하면서 상당히 그분도 인지도가 있는데 인지도가 바닥을 잘 닦아놓으니까 거기서 나는 나를 저 홍명 구청장을 누르는 분이 누구야? 저분 상당히 인지도 있는데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이성만 당선자께서 바로 시작을 했었군요. 그 얘기 지금 경청 과정에 뭐 좀 얘기하실 만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벌써 그 공천이 결정된 지가 이제 한 두 달이 됐어요. 이제 두 달이 되고 그때는 진짜 막 감정에 되게 격해 있었죠.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나간 추억 비슷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점은 좀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그 점이 뭐냐면 그때 처음에 이제 공관위에서
박명 후보님께서 이제 단수로 됐는데, 그때 단수로 된 논거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 몫이 없다. 그러니까 여성 후보자가 최소한 30%가 돼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여성 후보자들을 뭐 저뿐만이 아니라 줄줄이 다 단수 공천 비슷하게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여성 공천 30% 되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 잡힌 사회가 되려면 진짜 여성들이 30% 정도는 공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30% 공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30% 공천제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누구누구고 어느어느 지역이 될 거고 해서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돼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제가 볼 때는 이 30% 공천이라는 게 특정인을 위한 어떤 교두보가 되는 역할을 한다면 그건 오히려 여성 정치 참여를 장려하는 게 아니라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혐오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아쉽고, 저는 그때 이제 재심위에 이제 의견서를 쓰면서도 그 얘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공천하는 거 좋다. 근데 어떠한 절차를 거쳤고, 어떠한 원칙에 있는지 그걸 밝혀달라. 내가 주관적으로 수긍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야, 이 정도면 이유가 된다 그러면 내가, 나만 국회의원 되라는 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정당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어떠한 요인이 있어서 이런 구조를 거쳐야 된다면 나는 명분 있게 난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명분 때문에 내가 떠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그런 명분 없는 그런 공천이 된다면 그때는 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당에서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진 건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특권의 정당도 아니고 누가 주인인 정당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정당이죠. 그리고 국민은 객관적 원칙과 룰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우리가 180석 이긴 것도 그래도 룰을 지킨 게 미통당보다는 그래도 우리 당이 더 훌륭하다는 평가도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하나요? 이게 주변이 시끄러워서. 그래 좀 크게 하셔도 돼요, 여기서는. 좀 이제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이게 네. 화장실 냄새도 나네요, 여기서. 참 이상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 두 사람 있다가 사과해야 돼요, 분명히. 네, 저 안에 들어가면 조용한데, 저 산 쪽에 저런 데 잡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저 뒤에. 아무튼 뭐, 이왕 이렇게 된 건데, 그래요. 이제 지역구 좀, 이제 좀, 지역민들. 부평갑에 그 현안이 미군부대 이거 문제. 등등 다른 부평갑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좀 이거는 하겠다는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부평갑 부평이라는 데가 이제 80년대, 90년대, 7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또는 인천을 이끌어온 중요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해도 거기가 공단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의 거점이었고 또 80년대, 90년대에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또 이 시장을 통해서 대규모 시장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물건이 분배되는 유통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이 강화됐었는데 2000년을 넘어서면서 이 부평의 기능이 뭐냐, 부평이 우리 인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이고 수도권에서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쇠퇴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인천은 그동안 경제 자유구역이라고 해서 뭐 청라, 영종, 송도의 발전상은 굉장히 뚜렷한데 그러면 부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젠다들이 사실 별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으로는 우리 부평 구민들한테 얘기한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 부평도 미래지향적인 도시고 우리 부평도 우리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도시다.
이거에 대한 신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일 중요하고, 기존에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미군기지 이전이라든지 또 경인구간 지하라든지 제3보급단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함께 어울려서 부평이란 지역에 가지는 정체성, 그리고 수도권 내의 위치, 이거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평을 나름 내 고향으로서 자긍쉽게 만들어 갈 때만이 부평은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을 역설을 했고, 또 그런 점이 우리 구민들한테 좀 많이 좀 어필이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평구가 희망 있는 도시임을 좀 새롭게 좀 조명을 해서 이 유통이라든지 또는 업무지구라든지 업무지구의 중심지대가 될 수 있도록, 서북부의 중심지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가려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아, 거기 저 미군 부대 그 철수는 언제 나오고? 그 철수하면 좀 부평이 활발해질 텐데. 활발해지는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올해 내 일부라도 부분 개방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빵 공장이 있는 부분을 개방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군들이 협상해야 되는 미군들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국방부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을 이제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저희들의 하여튼 금년 내에는 부분적이지만 개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한적으로는 2022년도 말까지 어떻게 보면 그 환경 개선을 확실히 한 다음에 깨끗한 상태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입니다. 다만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제 협의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도 중에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달은 좀 딜레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데, 어쨌든 2022년까지 우리가 개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아, 예. 아, 그래요. 뭐 저는 이제 우리 누가 홍미영 그 경선 상대도 이제 언론에 나올 때 정윤석이는 무조건 떨어질 거다. 아, 그 사람은 상당히 그 의원직 할 때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했는데, 아무튼 그 인천 연수구에 민경욱 네. 그 거기도 3파전 있었잖아요. 거기 네, 네. 당선도 됐는데 정규소 후보 눌렀잖아요. 그것도 네. 상당히 표차를 많이 눌러서 이렇게 당선되셨는데, 예, 그 선거하다 보면,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걱정된 부분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찍은 건 잘 아시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이번 여성 후보 때문에 민주당이 여성들이 많이 찍었어요. 이 서초동 여기서 집이 꽉 차서 한 자리에요, 이 자리가. 네, 네. 보면은 문재인은 뭐 미필적 고의 살인자다. 이거 저기 저 아까 김상기 써서 붙였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번 투표에 나서서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성 20대 투표율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 여성 자체가 후보자 30% 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 안 한다니까요. 네. 근데 내부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죠. 객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네. 저기 우리 부인 되시는 분 그렇게 네. 4년 동안 선거운동 허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좀 한마디 여기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이제 교사예요. 아. 교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 준비하니까 실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책임을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우리 집사람이 가졌던 게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되게 좀 미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저는 이제 제가 이성만입니다라는 걸 알리고 편말을 들고 알리고 또 구호를 제창하면 우리 집사람이 앞에서 이게 명함을 나눠줘요. 근데 이게 참 이 명함을 나눠줄 때 모습이 좀 안쓰러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렇죠. 거기서 좀 냉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가끔가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안 그러면 뭐 자존심 상한다기보다는 좀 집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죠. 아니, 미안한 마음. 부인께서 아 정말 특히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아니 대범하신구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당연히 자기가 먼저 알린 거고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다는 스타일이고, 내가 이제 부인을 볼 때
그렇죠. 부인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어떨 때 이제 환하게 받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배로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많은 의지가 되죠.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툴 일도 많아요. 다툴 일도 많아.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아 이건 뭐 이렇게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좀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원칙은 원칙이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이디가 초심이에요. 예. 아, 정일영 후보도 저 인터뷰 와서 했고 아, 제가 또 선거 때도 몇 번 찾아가고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총선 과정에서 이제 좀 힘들고 어려웠던 일, 정말 보람차고 재미있던 이런 에피소드를 좀. 에피소드는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TV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네. TV토론에 정유섭 의원하고는 같은 고시 선후배지가 아니라 아, 둘이는 이제 또 뭐 막역하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좀 친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나이도 한 7살 위라서 때에 따라서 내가 좀 존칭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우리 정유섭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습니다. 뭐 시장 경제가 뭐 위태롭습니다. 잘못하면 공산화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이제 TV 토론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아니 형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어? 그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그렇게 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이 그러더라고요. 뭐 당에서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아, 예.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런 말 이거 공개 방송을 해도 되나?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우리나라가 걱정된다. 그래도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군가 감시자가 있고 비판자가 있어서 자꾸 비판을 해주고 올바로 가야 되는데 아니 저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올바른 비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진짜 저는 좀 미래통합당이 좀 하루빨리 좀 자기만의 잘 아젠다를 잘 만들어서 좀 국민을 위한 당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정유섭 의원이 당에다 시켜서 했다는데 누가 시킨지 아세요? 황교안 전 대표가 시켰어요. 그분이 저기 정광은 목사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새벽까지 철야기도 했잖아요. 이건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정광은 목사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만나서 황 대표한테 왜 거기 가서 그러냐 그랬더니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다 새벽까지 기도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라는 분이 정말 이 정치적인 감각이 제로구나. 그 옆에 오면 이렇게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 민주 지키고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 이거요. 순전히 그 정광훈 목사나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는 수구도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이렇게 붙이는 사람들 숫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선거 내내 카타우석에다 대한민국 문재인이 김정은의 나라 바친다. 공산주의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걸 먹혀가지고 선거날 일부에서는 조국을 구하자 그러고 노인들이 대거 나온 거 아니에요. 부산 쪽 대구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해주세요 우리 당선자. 아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예, 그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예, 또 우리 장인 장모님이 다 평북 출신이고. 아 그분들 생각이 좀 궁금해요. 나는 지금 나이 드신. 아 우리 장모님 안 그래요. 오히려. 예. 우리 특히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다 뺏기고 이제 거기 이제 농지 개혁 같은 거 하면서 농지개혁. 다 토지를 다 몰수를 했잖아요. 무상몰수 무상. 그렇죠.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바. 그러니까 하여튼 본인은 그래서 쫓겨나서 좌우지간 목숨 구하기 위해서
이 38선을 넘은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넘었는데 우리 장모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장모님 그렇게 얘기 안 하냐면 이게 무슨 이분법적인 두 가지 구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방향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진짜 좀 제대로 된 그런 야당 보수 정당이 좀 견제를 같이 하고 바퀴 두 개 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선거 전략이 문재인 정부가 공산주의로 간다, 사회주의로 간다. 이게 카톡에 아주 그렇게 계속.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 그 올바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본의 그 혐한 논자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을 폄하하고 네, 네. 한국을 욕되게 하는 혐한주의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의심을 가끔 가다가 해봐요. 저도요. 그래서 지금 일장기 들고 뭐 위안부는 매천보다는 유석춘 연세대 아까 출신이시겠는데 제가 내일 연세대 총장 좀 만나러 갈 예정이고 서울의 소리는 응징언론이라 같이 좀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요. 유석춘 교수에 대해서 두 가지 명목으로 이제 말하자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매춘 저기 뭐야 그 어떤 매매였다라고 하는 말 자체. 그러니까 그 잘 말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삼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강의를 하는데 여직원이 손을 들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교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유석준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그런 식의 느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너도 뭐 한번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위안부 매천보요. 너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뭐냐면 학생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안으로 이제 이게 징계위원회 회부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건은 죄를 묻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매춘이라고 얘기한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아서 1개월 징계를 매겼기 때문에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그러면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어떠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가리킬 거냐. 우리가 가치 판단은 대학은 해야 되는데 무슨 가치 판단을 할 거든가에 대한 걸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무튼 뭐 연세대 출신이라서 유석준 교수 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그 연세대 동문들 지금 민주당들 이번 개원 되면은 지금 유석준 교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있어요. 고발당한 거. 그래요. 근데 나는 연세대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게 연세대가 좀 이번 동문들하고 그 관련 학생들이 지금 집회도 하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국회에서도 좀 살펴보시고 지원 좀 도와주셔서 바로 잡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제 찬양 금지법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의 소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국민들한테 먼저 인사 좀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또 처음이잖아요. 국회는 의회에서 의장까지 시의회에서 하셨지만 뭐 그게 비슷할 겁니다. 뭐 시의회나 국회나 그렇지만 그래서 좀 국민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번에 당선자 이성만입니다. 지역은 인천 북경 갑입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환경은 우리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제 환경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는데 뭐 저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이런 토론하는 거에 크게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위치를 가게 되면 그 지역만의 논리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못하면 제가 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의 논리에만 빠져서
우리 국민들과 괴리되는 좀 그런 일을 스스로 경계하고 쉽게 말해서 우리 대화가 되는 진짜 편하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